야고보서 2장. 야고보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야고보가 쓴 편지. 야고보서 2장에 14절. 내 형제들아.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더 이상 이 무조건적 사랑, 예수님의 이야기가 맥히지를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율법이 언약 약속인데도 불구하고 명령으로 철저히 명령으로만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믿으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명령이라면 믿음이란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뭐밖에 없어요? 복종, 순종, 충성, 헌신. 뭐는 없고 믿음은 없고. 그래서 이 믿음이 없이 내가 복종할 수 있다, 내가 순종할 수 있다, 라고 헌신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또 유대인들이 아니라도 지금 현재 오늘날의 교회 중에도 믿음이 없이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유대인들은 아예 예수라는 것은 그건 엉터리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 한마디로 줄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지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다. 영어로 하면 It is finished. 끝났다 이 말입니다. 다 끝났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깊이 그 원어를 연구를 하면 다 완불했다는 말입니다. 완불은 뭐예요? 지불했다 이 말입니다. 지불할 거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뭐예요? 완전히 지불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인간이 생명으로부터 떠나서 뭐를 선택해버린 거예요? 사망을 선택했다. 우리 인간이 생명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떠나서 사망을 선택했다는 말의 뜻은 뭐예요? 말의 뜻은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데 그 생명을 떠났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역시 조건적인 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고 결국은 그 무조건적 사랑이 주는 생명을 떠나 안 겁니다. 생명을 떠나서 조건적으로 가니까 조건적인 사랑 사고방식은 결국 우리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조건적이라는 말은 결국 그것은 이기심이요. 욕심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한테 시키는 명령을 했을 때 너는 반드시 복종해야 내가 상을 줄 것이고 복종하지 않으면 뭐예요? 벌을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조건적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으면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
섬기고 받들어야 돼. 아, 자, 잘못하면 큰일 나.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결국 뭐가 되어버렸어요?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자더라.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내 백성들아, 나에게로 오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은, 그 명령은 명령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복종이 문제가, 순종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믿음이 문제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믿을 것이냐, 그게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봅시다. 내 형제들아. 그래서 이 형제들아라는 말은 더 이상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봐도 더 이상 통하지가 뭐예요? 않아요.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면 돌을 들고 때려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지경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방 나라로 가서 이 이방 세계, 즉 이스라엘이 아닌 그 주위의 다른 나라로 가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방 나라로 가서 이제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얘기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스 사람들, 터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어때요? 와, 여러분들이 가르쳐주는 그 무조건적 사랑이 맞습니다 하고 그거를 뭐요? 믿어.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신약 성경이라는 것은 이 믿는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방 사람들이 이제 자꾸 믿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믿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10명, 20명 이렇게 생기면 그 20명이 교회야. 그것은,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게 분리된 사람들이다. 무엇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이에요? 네? 조건적 사고방식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분리된 사람들, 나온 자들,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교회에 편지할 때 내 형제들아, 그래. 이 내 형제들아 라는 말만도 이거는 혁명적인 얘기입니다. 왜 혁명적인 줄 아세요? 그다음 이 야고보는 유대인이에요. 이 모든 유대인들은 유대인 아닌 이방 사람들을 뭐라 불렀게? 개라고 불렀습니다.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얘기하고 하는 것부터가 금해져 있어. 그 다음 뭐 악수를 한다든가, 뭐 같이 섞여서 식사를 한다든가, 이러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러면 유대인들도 그 사람을 무슨 취급해요? 이방인 취급해서 왕따시키는 아주 그런 시대에서, 그런 시대에 이방인들을 향하여
내 뭐라? 형제들아. 크, 이거는 정말 야고보와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생각이 바뀌었나. 그러니까 벌써 이 세상을 보는 눈, 인간을 보는 눈이 확 바뀌었다. 내 형제들아. 그러면서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여러분, 이 질문하신 분도 이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았다와 헷갈려서 이 질문을 합니다. 아시겠죠? 이제 이분은 분명히 교회 다니는 분임에 분명해요. 교회 들어가서 잘못 배우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꾸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라고 가르치니까, 자, 저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경건치 아니할지라도 그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신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경건하지 않고, 제가 어저녁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상구도 사도 바울도 아직도 내가 나를 보면 부족한 구석이 뭐예요? 너무 많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으나 결국 내 몸에 배인 죄의 법을 따르고 있는 그런 인간이구나.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의인이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여러분도 그렇게 배우는데, 꼭 이런 가르침을 받으면 사단이 꼭 옆에서 여러분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야, 성경에는 말이야, 행함도 필요하다고 그랬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야. 자, 이렇게 이렇게 속으면 어떤 교리가 나오게? 진짜로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를 조사받아서 확인된 후에 구원이 결정된다는 교리, 즉 조사심판이라는 안식일교의 그런 교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질문으로 인하여 말씀드릴 주제는, 자, 믿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네. 이 말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게 이제 참 예민한 문제예요. 예민한 문제.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강의해드린 대로만 하면 저는 지금 계속 뭐를 강조하고 있나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내가, 아, 나는 이렇게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이미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완전히 나의 죄값을, 죄값이란 게 뭐냐? 죄값이 죽음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떠나, 즉 무조건적인 사랑을 떠나, 뭐를 선택했기 때문에? 조건적인 사랑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조건적인 사랑은 욕심이요, 이기심이라. 상대방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내 명령대로 따라. 즉 그런 하나님은 인간을 섬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간에게 섬기라고 명령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믿는 하나님을 명령하시는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뭐는 필요 없어요. 믿음이란 것은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만 하면 되는 거요. 행함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시킨 대로 다 행했으면 그거를 조사받았어. 그래서 구원이 결정이 된다. 우리 이제 이 말을 더 가면 여러분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요. 그거 맞는 말인데?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맞아요. 왜? 하나님 시킨 대로 다 하면, 그게 이제 확인이 되면, 너는 천국 갈 자격이 있어. 그거는 철저히 조건적인 이야기고, 우리에게 맞는 얘기야, 안 맞는 얘기야? 우리한테 맞는 얘기지. 우리가 철저히 조건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 여러분 자식 키울 때 뭐라 그래요? 네가 엄마 말 잘 듣고 하면, 이번 주말에 5만 원짜리를 하나 준다. 그래서 주말 될 때까지 엄마가 잘 지켜볼 거야. 이런 것을 우리는 옳다고 하고 있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뭐 어떻게 하는 게 옳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엄마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단다. 그래서 엄마 말을 잘 듣건 않건 네 필요한 것을 엄마가 다 주겠다. 그래서 필요한 거 다 살려면 얼마가 필요해? 5만 원. 그러면 조건적인 엄마는 뭐예요? 나중에 가서 5만 원 주겠다 그러고, 무조건적인 엄마는 뭐라 그래? 그래, 그럼 엄마가 5만 원 줄게. 하늘나라에서는 먼저 주는 게 맞아요. 이 땅에서는 뭐예요? 먼저 주면 안 돼. 먼저 5만 원 줘놓으면 뭐예요? 이 자식이 막 어디다 갖다 쓸지 몰라. 지 마음대로 쓸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안식일 교회에서 나오면서 이런 가르침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현재 안식일 교인들 중에 막 저를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말은 다 뭐게? 이상구 박사님 말을 들었다가는 어떻게 된다? 막 산다. 그거는 그 사람들 마음에는 그 맞는 말이야, 맞는 말. 예. 그리고 제 말은 틀린 거야.
벌써 어떤 얘기를 할 때 벌써 어디서 땅에서 얘기하느냐 하늘에서 얘기하느냐 이것부터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 이사야 선지자는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하고 너희 생각은 어떻다? 다르다. 그리고 내 길과 너희 길도 다르다. 너무너무 달랐다. 얼마나 다르냐? 하늘 땅 차이로 다르다. 정반대다. 하늘 땅 차이로.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요, 이 땅의 생각과는 완전히 뭐예요? 반대로 믿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땅의 방법대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5만 원을 먼저 주는 게 좋냐? 나중에 주는 게 좋냐? 어느 쪽이 좋아요? 네? 먼저 주면 이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엄마, 그거는 엄마. 내가 이 5만 원을 어디다 쓸 건지도 모르면서 엄마가 어떻게 이렇게 5만 원을 먼저 주냐. 엄마가 고마운 고마워. 그러면서 뭐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형성돼요. 그렇죠? 사랑의 관계가 형성돼요. 그래서 이제는 엄마가 무서워서 말을 잘 듣는 아이도 아니고 또 5만 원을 나중에 가서 못 받을까 봐 말 잘 듣는 아이도 아니고 진짜로 엄마와 아들이 서로 뭐요? 사랑하는 사이가 되자 이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경건치 아니할지라도 아직도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네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우리의 죄값은 뭐라 그랬습니까? 죽음. 그렇죠? 왜? 우리가 죽음을 선택해버렸으니 그 죽음을 누가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나이가 많아서 죽을지라도 그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죽음을 갚아버렸으니까 우리는 다시 뭐예요? 생명을 받아서 살아날 수, 부활할 수 있다. 이제 이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는 위선자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왜 우리는 구원 받기 위하여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지 뭐요? 않는다 이 말이야. 유대인들처럼. 여러분, 제가 속해 있던 안식일 교회에서는 자꾸 끝에 가봐야 뭐예요? 안다라고 가르치니까 이렇게 되면 산다는 게 하나님과 함께 자, 내가 엄마가 너 하는 거
다음 한 주일 동안 하는 거 봐가면서 다음 일요일에 5만 원을 주고 주든지 안 주든지 결정할 거라고 할 때 이 아이는 일주일 내내 뭐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야. 즐겁지 않아. 이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할 거예요? 엄마가 어디 좀 안 가나? 엄마하고 같이 있는 게 이제는 뭐예요? 불편, 왜? 감시당하니까. 그래서 안식일 교인들이 얼마나 그런 신앙생활을 자기들이 하고 있는가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안식일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제가 이제 그런 교리가 있었다는 거 제가 몰랐거든요. 알고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자, 그러면 이게 세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5만 원을 나중에 준다는 게 옳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아시겠죠? 왜? 그래야 뭐예요? 하나님 말 잘 듣는 거다. 잘 듣게 돼 있다. 그런데 그런 삶에는 뭐가 없어? 확신도 없고, 항상 뭐예요? 야, 내가 이래 가지고는 진짜 구원을 받을 것이냐? 이런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찬송가에 이런 게 있어요. 자비로운 주 하나님, 날 구원했으니, 구원을 어떻게? 했다, 이 말이야. 했으니 나는 하나님을 따르고 싶다는 그런 노래. 그런 노래는 안식일 교회에서 부르기가 뭐예요? 이상해. 아직 구원 안 했잖아.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에서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얼마나 신나는 노래. 구원 받았다 이거야. 안식일 교수님, 이거, 이 노래를 부르고 나면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되는 거라, 이 말이야. 이거를 안식일 교수님들이 정말 알아야 돼요. 네. 정말 안타까운 얘기야. 아시겠죠?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다. 안식일 교수는 절대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십자가에서는 구원하시는 일을 뭐요? 운을 뗐다, 시작했다. 끝은 안 났으니까 뭐요? 조심해서 살아라. 이제 이것이 주제겠죠? 제가 옛날부터 옛날에 이걸 알았다면 벌써 끝났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것을 확실하게 대조해서 가르치질 않아요. 그리고 그 조사 심판 교리를 자꾸 어떻게 한쪽 구석에다가 묻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구석에 묻어놓은 걸 어떻게 자꾸 꺼내서 이거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실제로 안식일 교인들은 구원의 확신이란 말을 우리가 어떻게 구원 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냐 이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우리 엄마는 이야 나를 믿어주네 그렇죠? 내가 이거 5만원을 먼저 받으면 어떻게 쓸 줄도 모르면서 우리 엄마는 이 정도로 나를 사랑하네. 그러면 엉뚱한 데 쓰고 싶어도 뭐예요?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걸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될 거라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5만 원을 받았다.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한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 이 믿음이 없이 믿음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의 확 나는 구원 받았다는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구원 받았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행해야 돼. 그렇죠? 하여튼 죽어나 사나 어떻게 말 잘 들어야 돼. 뭐 없이 믿음 없이 뭐 하려고? 5만 원 받으려고. 그러면 구원은 뭐가 됩니까?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딜이라 그래. 딜. 이게 딜이 돼버린 거야. 그럼 내가 얼마나 잘 복종을 하면 구원을 주실까? 이만큼 하면 주실까? 그게 딜이야. 그런데 성경은 구원은 딜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거든. 뭐라 그래, 성경에서는? 구원은 딜이 아니라. 구원은 딜이 아니라. 그런 딜이 아니라고 할 때 여러분이 성경절을 탁, 갖다 대는, 그걸 알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뭐요? 얻었나니? 딜이 아니라 뭐? 은혜다 이 말이야.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사람에게 뭐요? 그래도 조건 없이 주는 것을 은혜라 그럽니다. 자격인 너는 구원 받을 만하네. 그거는 그건 딜이지, 그렇죠? 모든 조건을 잘 충족했구만. 알았어. 얘는 안 되지만 너는 오케이. 이러면 뭐예요? 이러면 이제 폼 잡지, 그렇죠? 야, 봤지? 나 구원 받았다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잘했는지 너 알겠지? 그건 은혜가 아니야. 그래서 자 구원을 얻었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뭐요 선물이라 선물 예 네, 선물 네. 야 내가 자격이 없어도 은혜로 즉 은혜로라는 말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을 뭐요 주셨구나. 막 그러면 무슨 말이 입에서 나와? 대박 이렇게 되는 거야. 대박. 아시겠죠? 이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 뭐요? 최고. 이렇게 되면서 5만 원 받으려고 충성하는 게 아니라. 받았으니까 즐겁게 하나님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같이 가는 것이 즐거워 안 즐거워 그런 생활을 신앙 생활이라고 그런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보세요. 사도 바리를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인하여 선물로 구원을 줘서 너희들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해서 행위해서 난 것이 뭐요?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은 이는 누구든지 구원 받은 것을 뭐요? 자 나는 이렇게 받았다고. 너희들도 나처럼 열심히 해봐. 하나님이 이렇게 준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행하는 것은 하나님 말 듣는 것은 그게 진짜 뭐예요?
행함이다 이 말이야. 아, 그래서 이 행함에는 무슨 행함이 있어? 진짜 행함이 있고, 진짜란 건 진심의 행함이 있고, 여기는 가짜 행함이 있어. 가짜 행함은 뭐예요? 진심이 아니라 뭐예요? 위선적 행함이라. 자, 진짜 행함은 뭘로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진짜 행함이 나오는 거고. 야,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엄마 말 잘 들어야 되겠구나. 그래, 5만 원을 주는구나 할 때는 이게 진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거나 사나 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뭐예요? 짐. 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행함이라는 말이 아주 나쁜 말입니다. 아시겠죠? 뭐가 없을 때는, 믿음이 없을 때는. 그러므로 이 행함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요? 이 진짜 행함은 믿음이 있을 때만 나오는 거야. 그렇죠? 응. 이런 믿음이 없으면 저는 행함이 나올 리도 없고, 나와 봐야 가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은 행함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거. 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것을 야고보가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이거를 모르면, 봐라, 야고보는 믿음만으로 못 받는다 그랬잖아. 행함도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뭐를 모르는 사람들이요? 믿음이 얼마나 나를 기꺼이 행하게 하는 줄을 그런 마음속에서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야. 아시겠죠? 그런 사람들은 믿음만 가지고 못 받는다 했는데 자꾸 이런다고. 이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하고 싶어? 하고 싶어. 자, 여러분. 제가 뉴질랜드를 갔다 왔잖아요. 어? 갔다 왔는데. 예. 네. 거기 가는데, 1인당 한 600만 원이 들었어. 1인당. 어? 그래서 이제 4명이 갔는데, 우리 동서가, 형님, 저하고 같이 갑시다 해서 동서가 어떻게 했냐. 형님 가실래요? 어, 가지. 네. 그러면 제가 뭐예요? 제가 쏘겠습니다. 와, 고마워. 야, 우리 동서가 나를 그만큼 600만 원을 나를 위해서 쓸 만큼 사랑하는 줄은 몰랐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틀 후에 카톡 문자가 탁 왔어. 형님, 완불했습니다. 완불했대. 완불했대. 그럼 나는 이제 뉴질랜드에 간다는 확신을, 즉 뉴질랜드가 천국이라고 합시다. 이제 천국 간다는 뭐요? 확신 가질 수 있잖아. 확신. 그때부터 그 동서가 그렇게 고맙고 좋아. 그렇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운동도 더 열심히 하고 싶어. 우리 동서가 제가 봐가면서 완불하겠습니다. 이러면
이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안 가! 그러면 그게 아니라면 사랑으로 하자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12월 30일 날 한국을 떠났는데, 완불한 거는 10월 1일 날 떠났죠. 그래서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을 아주 행복해요, 안 해요? 행복해. 그 행복한 행복은 믿음으로만 행복하다, 이 말이야. 나는 뉴질랜드를 가게 되어, 뭐요? 있다. 나는 하늘나라에 가게 되어 있는 거야. 확실한 거야. 아시겠죠? 그럴 때는 힘이 절로 솟아요, 안 솟아요? 그 지난 3개월 동안은 힘이 솟았다, 이 말이야. 예. 아시겠죠? 그게 신앙, 그게 이 기독교 신앙의 진수야. 다른 신앙들은 전부 뭐를 가르쳐요? 파악하면서입니다. 파악하면서. 다 그래요. 파악하면서. 그 이거는 완전히 이 세상 생각과는 뭐예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생각. 그래서 이사야가 그랬잖아.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늘의 생각을 내가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힘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믿을 때는 뭐가 따라와? 행함이 따라. 그래서 믿음과 행함을 구분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짜 믿음을 가져본 일이 없어서 그래요. 야, 믿으니까 행함이 뭐요? 저절로 나오네. 이 경험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론적으로. 그래서 이 지금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거 가지고 맨날 다퉈요. 그래서 그 논문을 쓴 걸, 신학자 논문을 쓴 걸 그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쓴 걸 보면 이 사람들이 이 진짜 믿음을 가져보지 뭐예요? 못했으니까 이렇게 쓰지. 아, 복잡해. 도무지 이해가 될 수 없을 정도.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믿음과 행함의 관계. 자, 이상구 박사가 복권을 샀다. 근데, 내가 이제 미국을 가버렸어. 근데 복권 당첨이 이제 발표가 됐어. 근데 나는 그 당첨 발표를 못 봤어.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옥균 씨가 봤어. 그래서 박사님, 박사님 당첨됐네요. 내가 그 이옥균 씨의 말을 믿으면 행함이 나와, 안 나와? 어떤 행함이 나와요? 우와! 근데 이옥균 씨는 평소에 거짓말을 잘해요. 그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뭐예요? 몰라. 그러면 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근데 내가 이옥균 씨를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나는 틀림없이 당첨이 뭐예요? 됐다는 것을 확신하면 그때부터 이상구는 달라지는 거야. 그렇죠? 그 구두쇠 같은 이상구가 어떻게 해? 야, 상열아, 내가 한턱 쏠게. 그렇게 될까 안 될까? 되는 거야.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한턱 쏠게. 야, 가자.
근데 상렬이가, 야, 이상하네, 상구야. 너 웬일이야? 응? 그럼 상구가 뭐라 그래? 야, 나 복근담 좀 됐다고. 믿느냐, 안 믿느냐? 자, 이 옥균이가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이 옥균이가 카톡으로 문자, 박사님 당첨됐어요. 안 믿으면 상현이한테 한턱 쏘겠어? 안 쏘지. 믿음과 향함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가지고. 네. 그래서 믿음과 향함은 분리시킬 수가 없는 거요. 믿으면 행함이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행함이 따라오지 않으면 사실상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진짜와 가짜 믿음의 차이는 뭐예요? 어떤 경우에 그게 진짜 믿음이고 어떤 경우에는 가짜 믿음이요? 그게 성령의 차이다. 그 믿음을 내가 성령을 받아서 믿으면 확실하고 성령이 없으면 내 행함이 역균 씨가 하는 말들은 대충 다 믿을만 한데 가끔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 행함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과 믿음을 구분하는 그 자체가 무엇을 모른다는 뜻이라?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뜻이고 그런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냥 하나의 뭐라 그럴까? 그렇게 생각해. 뭐 이 정도 믿음이다 이 말이야. 진짜 믿음 뭐예요? 이야, 진짜네. 금방 뭐가 나와?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부터 유전자가 팍 켜지는 거야, 사실상. 그래서 믿는다고 하지만 유전자가 안 켜지는 믿음은 그거는 성령이 역사한 진짜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한번 봅시다. 다시. 자, 그래서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런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믿음이 있노라 하고 믿음 있다고 말은 했는데 가만 보니까 행함 전혀 기쁘지도 않고 뭐 변하고 사람 사는데 변화가 없다면 그거는 믿음이 뭐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안 믿기 때문에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래서 뉴스타트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박사님 강의를 믿는다. 그래도 이게 박사님 강의를 안 믿기는 힘들잖아요. 왜? 워낙 조리 있게 안 믿을 수가 뭐예요? 없도록 얘기를 하니까 안 믿을 수는 없어서 그래서 믿기는 믿는데 유전자는 안 켜져. 그거는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다. 얘기요. 확실합니까? 예. 자.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건 14절이고 이분이 또 17절을 또 들고 나왔네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예요? 죽은 것이라 이 말은 뭐냐면 그 믿음은 성령이 없는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문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을 성령을 기준으로 이해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느냐? 믿음 없이 행하면서 그 행함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믿음이 있는 거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말을 잘못 아주 확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네. 자, 그래서 이제 그 교인들 중에 이렇게 가짜 믿음을 가진 교인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 가짜 믿음을 가진 교인들을 성경에서는 가라지라고 그래요. 그리고 양과 염소일 때는 뭐예요? 염소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열처녀 비유에서 기름이 없는 다섯 처녀들. 기름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기는 믿어. 등잔도 가지고 있고, 교회도 잘 나가고 하는데, 기름이 없어. 기름이 없으니까 등잔에 불이 붙어 안 붙어. 불이 안 붙으니까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으면 뭐가 없다는 증거예요. 기름이 없다는 증거예요. 기름이 없으니까 타지가 않아. 타야 불빛이 비치고 주위에 있는 어두움을 밝힐 수가 있는데.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안 타. 그러면 보니까 기름이 없어. 그래서 그런 교인들을 가라지, 그 다음에 이제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그때 염소들이고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름이 없을 경우에 기름 있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아, 내가 그걸 깨달아. 내가 그걸 인정을 해야 돼. 나는 교인이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은 아직도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나는 항상 뭐 이 정도면 됐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분은 진짜 신앙 때문에 뭐예요? 행복해진 사람이고, 그렇구나. 그런 사람으로 내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거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뭐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믿음 없이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열심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하고 정반대쪽 사람을 또 본다고. 정반대쪽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믿음이 있다고 했었는데 꽝이야. 내용이 하나도 없어. 자, 그러면 이쪽 구원의 확신을 구원 받기 위하여 열심히 행해? 이 사람들은, 우리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하게 돼. 왜? 우리는 행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 사람들의 행함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행하는 행함이야. 왜? 내가
구원을 나는 천국 가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그 천국이란 뉴질랜드라는 천국에 가는 비용을 하나님이 환불하지는 뭐요?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환불하기 위하여 행하면서 자기들은 행하기 때문에 자기들이야말로 뭐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17장이 위험한 말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만을 얘기할 때 옳은 거지. 행함을 가지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도록 하는 말은 뭐예요?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 교인들은 열심히 행하죠. 행하니까 주위에서 안식일 교인들을 보면 사람들이 다 뭐예요? 착해요. 착한 건 나쁜 거 아니야. 그런데 안식일 교회에서 저쪽 장로교회 쪽을 이렇게 보면 저 사람들 믿는다 캐사면서 아무것도 안 행해. 그러니까 누가 나은 거요? 행하는 자기들이 나은 거고 자기들이 믿음이 있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단은 이런 양쪽을 만들어 놓고 이쪽에서는 이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장로 교인들이 안식일 교인들을 보면 뭐라고 생각해? 야, 저 사람들은 진짜 믿음 없네. 그래서 구원 받으려고 저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행하고 있네. 그렇게 생각하는 한편 안식일 교인들은 이쪽을 보고 뭐라 그래요? 저 사람들은 믿음이 딱 하면서 뭐요? 전혀 행함이 없네. 저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나와? 믿음도 있고 행함도 있어야지. 아시겠죠? 그 말은 겉으로 보면 맞지만은 진짜 믿음을 가져본 일이 없는 사람이 그 말을 할 때는 그 말은 뭐예요? 틀린 말이야. 그렇죠. 진짜 성령을 받아서 믿음을 가져본 사람은 네. 믿음도 있고 행함도 있고라는 말을 안 해요. 왜? 믿음이 있으면 뭐예요? 행함이 나오니까. 뭐 어떡하겠어? 그래서 저 옛날에 제가 미국서 위마 대학에서 그 아이들 학생들을 대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 제 학생들 중에 이제 제가 제 비서가 있었어. 근데 이제 얘는 피아노를 잘 쳐요. 잘 치는데 피아노를 잘 치는데 피아노만큼 치기 싫은 게 없어. 참 이상하죠, 그렇죠? 그 왜 그렇겠어요? 자기 아버지가 피아노를 강제로 시킨 거야. 그래서 연습 안 하면 벼락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네가 피아노를 쳐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에서도 피아니스트가 되고 어디를 가서 다 지금 예배 볼 때 다 피아노가 필요한데 네가 그런 하나님을 위한 일꾼이 돼야지. 왜냐하면 피아노 치기 싫은데도 막 조금만 틀리면 또 아버지가 또 이제 불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피아노를 잘 치긴 치는데 피아노 앞에만 앉았다 하면 뭐예요? 떨리는 거야. 그러나 그래서 얼마나 착실한지 몰라.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착실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피아노로 헌신하면 하나님이 너를 천국에 뭐요? 보내준다는 그런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요? 피아노를 어쨌든 열심히 해가지고 천국을 뭐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 학생이 되었어. 제가 가르침 가르쳐. 얘기가 조금 뭐요? 아, 달라. 그래서 얘가 이제 이게 좀 다르다.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비서가 필요하니까 이제 제 비서가 되겠다고 이제 왔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어느 미국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그 강의를 하러 가는 도중에 얘가 묻는 거야. 박사님, 그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자기가 헷갈린다 이거야. 그 대부분이 다 헷갈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좀 설명을 해달래. 근데 이거는 설명을 자꾸 하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딱 한 번에 끝내야지. 그래서 제가 가다가 이제 제가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걔도 이제 피아노를 해가지고 이 클래식 음악을 잘 알아요. 그런데 이제 마침 자동차 라디오에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베토벤 교향곡 6번 전원 교향곡이라는 파스토랄 심포니 넘버 6 제가 와 그거 나오면 막 꿈 같아요. 짜자잔짠짜라라란 짠짠짠짜라라란 하고 탁 나오면서 짜라라라라라라 저는 막 그거 들으면 춤춰요. 짠짠짠짜라잔짠짠짠짠짠 그런데 핸들을 한 손 핸들 잡고 한 손으로 짠짠 그랬더니 얘가 놀래가지고 닥쳐리 위험해 운전이나 잘하라고. 네가 믿음과 행함을 그랬잖아. 나는 베토벤을 너무너무 좋아해. 지금 베토벤이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나는 베토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베토벤 음악이 들으면 춤이 저절로 나와. 이게 내가 베토벤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바로 행함이 나오는 거야. 네. 네. 이것을 이런 거를 놔놓고 믿음이 어떻고 행함이 어떻고 이랬어 하면 그래서 야고보가 참 좋은 말을 했는데 심지어 야고보의 이런 말을 마틴 루터라는 그 훌륭한 사람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마틴 루터는 순 그 행함만을 강조하는 천주교 신부였어. 아시겠죠? 철저히 행함이야. 그러다가 마틴 루터가 성경을 보게 되고 뭐를 발견한 거예요? 와, 믿음으로 공부.
이래가지고 결국은 마틴 루터가 무조건적 사랑을 발견한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선물로 주는 건데 나는 이렇게 구원 받으려고 뭐예요? 힘든 수도 생활을 하고 있었고 고행을 하면서 그래서 마틴 루터가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는 이때까지 뭐만 한 거예요? 행함만 한 거예요. 이제 구원은 뭐예요? 믿음으로 받는다. 이래 가지고 그거를 종교 개혁이라 그럽니다. 그게 1550년도에 이제 폭발한 거죠. 이거는 대폭발입니다. 이것 때문에 세계 역사가 다 바뀌어 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때까지만 해도 천주교가 뭐예요? 온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그 왕국들이 전부 뭐예요? 왕들이 누구한테 절절매야 돼? 예, 네, 교황은 절절매야 돼. 그래서 교황 눈밖에 남은 왕도 파면이야. 그러니까 막 천주교는 종교 영역뿐만 아니라 무슨 영역? 정치적 영역도 막 막강한 경제 막 막강한 영역이다. 그게 파괴된 게 바로 종교 개혁이에요. 예. 그래서 유럽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 유럽은 전부 왕국들이었습니다. 왕국 다 왕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독일 같은 나라는 왕 있어 없어? 왕 없어요. 왕 없어요. 왜 없어요? 마틴 루터가 독일. 그래서 왕은 신으로부터 자기가 왕이라는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그렇게 되면 민주주의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 이제 그 왕권 독재지. 그렇죠. 프랑스에도 루이 14세가 완전 독재자. 근데 뭐 때문에 그래? 왕 없어 지금. 영국에도 왕이 있는데 어떻게 돼 있어? 왕 실권이 하나도 없어. 그게 다 마틴 루터 때문에 그렇게 변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그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민주주의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도 결국 뭐예요? 미국도 왕이 있었어. 왕이 누구였어? 영국 왕이 미국 왕이었다고. 그래서 미국선은 뭐예요? 자, 우리는 왕이 싫다. 우리는 우리끼리 뭐예요? 민주주의 하겠다. 그래서 한 게 뭐예요? 독립전쟁이요. 그래서 그런 왕으로부터 자유하겠다. 우리끼리 하나님을 모시고 살겠다. 라는 생각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뭐예요? 마틴 루터야. 여러분, 이 마틴 루터의 영향력은, 여러분, 이거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왕이 없어진다는 거. 그래서 영국도, 그래서 영국은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이 저렇게 있는데, 예? 왜 저렇게 돼 있어요? 왕은 실권 하나도 없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하나도 없어. 왜 그러냐면, 영국도 마틴 루터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돼버렸어요? 우리는 민주주의 하겠다. 그래서 민주주의파를 공화파라고 합니다. 공화파하고, 우리는 왕권을 원한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귀족들이요.
그래서 평민들은 왕권 필요 없다. 우리는 민주주의 한다. 귀족들은 뭐예요? 왕권이 필요해. 왜? 기득권을 유지하려면. 그래가지고 공화파와 왕권파가 전쟁을 100년을 했다고. 비참한 나라였지. 그래가지고 아무리 전쟁을 해도 둘 다 포기를 안 하는 거야. 응? 포기하겠어, 어디? 그래가지고 나중에 왕권파가 자꾸 밀리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타협하자 해가지고 왕은 왕대로 뭐예요? 인정만 해라. 그 다음에 정권이나 모든 권력은 뭐예요? 민주주의로 가라. 그래서 소위 입헌군주제라는 희한한 형태가 탄생한 거예요. 그게 다 마틴 루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확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 마틴 루터마저도 이 야고보서를 잘 이해를 못했어. 못해가지고 야고보서를 어떻게 좀 야고보서는 그게 복음다운 복음이 뭐예요? 아니다. 지푸라기 복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야고보서를 약간 비하시켰습니다. 그거는 야고보가 말한 그 진리가 뭔지를 마틴 루터도 워낙 그 행함에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행함이라는 말만 튀어나와도 마틴 루터는 뭐예요? 진들 넌들머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아직도 행함 뭐죠? 이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자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자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없으니. 행함이 없는데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아까 금방 설명했어. 그렇죠? 그래서 믿음 없이 행함만 있는 사람들이 행함 없이 가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야. 네 믿음 있어? 행함 하나도 없네. 그럼 네 믿음 진짜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여봐라. 이래서 믿음 없이 행함만 하는 사람들이 상대방을 보고 너희들은 엉터리다. 그래서 이런 논쟁에 휘말려 들어가지 말라라는 식으로 야고보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믿음을 강조하면 저를 반박하는 아직 교인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결국은 그러면 행함이 없어도 된다는 말이지. 믿음만 있으면 구원 받았다는 말이지. 행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반박을 안식일 교인들이 들어보면 또 그게 뭐예요? 또 맞아.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오늘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믿음과 행함은 분리시킬 수 없는 하나야. 근데 그거를 믿음, 행함 이렇게 분리시켰다 하면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안 헷갈리려면 결국은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성령을 받아야만 확실해지지 성령 없이 신학적 이론으로만 이것을 이해하려면 끝까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는 확실히 성령을 받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을 성령을 안 받은 사람들이 보면 이건 무슨 말인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인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인지 이게 무슨 말인지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한 절만 보면 끝나겠습니다. 아, 로마서 14장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함이었고.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유대인들은 이제 고기 먹지 마라. 특히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뭐 이제 돼지고기 먹었다가는 하나님한테 걸리면 너희들은 절대 천국 뭐요? 못 간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 중에 고기 먹고 싶어 죽겠어. 그래가지고 그래도 고기 먹어도 뭐 고기 먹는다고 내가 하늘나 못 가겠나? 이제 뭐가 없어요. 구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그 먹을 때마다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건가? 안 받을 건가? 의심으로 먹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의심하고 먹는 자는 그건 이미 뭐예요? 정죄되었다며. 정죄되었다는 말은 뭐예요? 구원이 없다는 말이야. 왜? 믿지를 않으니까. 그렇죠? 정죄되었나니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한 영고라. 구원의 확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고기 안 먹는 먹고 싶어도 뭐요? 꽉 참고 이제 안 먹어. 왜? 고기 먹었다가는 천국 못 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난 고기 안 먹었다. 그건 뭐예요? 믿음으로 고기를 안 먹은 게 아니야. 왜? 이 사람도 먹는 사람도 그렇고 안 먹는 사람도 믿음이 없이 어떤 사람은 에이 먹어도 괜찮겠지 뭐. 어떤 사람은 뭐예요? 아, 먹고 싶어 죽겠는데 난 안 먹어. 구원 받아야 돼. 천국 가야지. 둘 다 엉터리다. 아시겠죠? 연고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뭐예요? 모든 것이 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없다면 먹어도 뭐예요? 죄고 안 먹어도 죄다 이 말입니다. 핵심은 뭐다? 그 믿음인데, 그 믿음을 주는 성령인데, 그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받으면 행함은 나오게 되어 뭐요? 이다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지금 안식일 교회에서는 이제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뭐냐? 십계명 지키는 사람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 이렇게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 나와요. 그러면, 그런데 보니까 이 세상에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라? 토요일 날 교회 가는 걸로 나타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십계명 지키는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어 보니까? 자기들밖에 없어. 유대인들은 십계명은 지키지만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까 그건 안 되고. 안식일 교회는 우리들은 뭐예요? 예수도 믿고 십계명도 지키니까 하늘나라 갈 사람은 누구밖에 없는 것 같아? 우리밖에 없다고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 이게 비참한 상태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 뭔데? 하나님의 계명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시계명이었지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 그런 시계명은 자 이제 다 우리 그 너무 유치하지 않느냐? 이제 그 시계명을 진짜로 업그레이드 시키면 뭐예요? 원수도 사랑하고, 예, 네, 우리가 서로 사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것은 새 계명이란 것은 옛날 계명을 어떻게 업그레이드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안식일 교인들이 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또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예수의 증거라는 말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가진 자들이라. 그런데 그 성령을 자꾸 그 안식일 교회 선지자 와잇 부인의 글을 자꾸 예언의 영은 예언하는 영은 성령이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을 자꾸 그 와잇 부인의 글을 자꾸 성령이라고 예언의 영이라고 우기는 그것이 이제 진짜 참 심각한 문제. 그래서 제가 책을 쓴 거예요. 와잇 부인이 글을 썼는데 그게 보면 오류가 상당히 많으니까 이것을 성령으로 예언의 영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하여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말 한마디만 우리가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즉 믿음으로조차 하지 않는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뭐요? 되었다. 여기에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왜?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은 누가 주는 거니까? 성령이 주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나는 이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는 믿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성령을 받아들였다는 증거야. 그 성령이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 없이 라는 말은 성령이 주는 구원의 확신 없이 행하는 것은 전부 뭐예요? 뭐라?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않은 모든 것이 뭐예요? 죄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 우리만 구원 받기 위하여 우리만 안식일을 뭐예요? 지켜야 된다. 그것이 뭐요?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는 그 자체가 죄라. 왜 죄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주신 구원을 뭐요? 거부하는 게 죄지. 그렇죠? 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틀린 것, 이 무엇이다라고 잘 아는 것도 복음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안식일 교회 조사 심판의 교리가 뭐가 어디서 어떻게 틀렸나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진짜 배기가 뭐예요? 확 더 확실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비난하기 위하여 하는 얘기가 아니고 뭐예요? 누구든지 정말 진리를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시겠죠?